씨, 이렇게 좁은 지형 주면 어떡하냐? 아, 쟤네 무지성을 그냥 오나 보다. 아. 아, 이거 무지성으로 이렇게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은 판단이다. 지는 상황에서 무지성 돌격은 나쁘지 않다. 판단이. 야, 나 내보내줘. 기병들 여기 갇혀가지고 잘린다. 바로 도끼 들고 난입. 바로 밀어버리고. 기병들 오는 거 괜히 그거 렌차 맞아가지고 비명행사할 이유는 없으니까. 내 렌차는 안 먹혀 들어가도 쟤네 렌차는 나한테 들어온다 이 말이지. 한정이 조금 사기라서. 아, 나갈래. 생각보다 피해는 많이 입었다. 이게, 쟤네들이 무지성 돌격할 줄은 몰랐네. 우리가 성공이라도 쟤네들 안 올 줄 알았는데. 용병 사달라고? 야, 용병 사줘봤죠. 어차피 금방 다 나가버리잖아. 딴 데로 팔려가고. 혹시 있을까? 혹시 포로가 나한테 잡혀있을까? 우리 애들이 잡고 있다던가? 나한테는 없네. 살짝 기대해봐야겠다. 저쪽으로 갔으면 답이 없어. 제로시카 몰라. 이거 한번 들어가 봐야 돼. 아, 있다. 와씨. 잡았네. 제로시카 잡아버렸죠? 제로시카도 해야겠다. 어흠. 자, 그러면 테러시카도 갖고 티칸티아 하나 남았거든요? 어디 계신가? 란타스가 어디죠? 란타스가 어디야? 추적이 왜 안 돼?
아, 저 뒤에 후방이 계시네. 그러면 뭐안갈 수는 없고. 군군에서 병력을 10마리? 아, 부상병이 너무 많아. 잠깐만. 아, 약탈 너무 심하게 하러 오고. 다 죽는 수가 있어, 약탈하러 오면. 어? 나 마을에서 배로세워스 뭐, 알아서 막어. 나 모르겠어. 너무 이 마을을 먹으려고 너무 날파리들이 엄청 꼬이네, 여기. 여기다 꿀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왜 이래? 한번 걸려, 진짜, 눈에, 씨. 잡는다, 내가 이거. 걸렸죠? 그죠? 우리 기병들 힘좀 써줘야겠어. 렌차 딱 해주고, 어? 렌차를 딱 못해주고. 아니 딱 해줬잖아 렌차. 보병에다 딱 제대로 뿌라 박아줬잖아. 기병은 솔직히 살짝 내가 쫄렸음. 역렌차 당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살짝 쫄렸음. 그래도 보병에다 뿌라 박음. 렌차로 몇 마리 잡음, 솔직히. 한 두세 마리 잡고, 한 서너 마리 더 때린 것 같은데, 렌차로. 챙기고. 전투만 아니면 버리고. 버리고 소라만 빼고 약탈 오지게 들어오죠 지금? 그러니까 샌드트루 돌진마 챙기고 나머지 버리고. 문양의 나이가 전체적으로 다 높은데? 일단 활력 하나 찍어주고 양손 무기 하나 쓸줄 알아야 되죠? 아 얘는 이속이 너무 빨라. 아타코니아 성 소유자. 이거 그럼 이거 나인크 클랜이 또 가져가요 이러면. 그죠? 아니네? 모냥 클랜이 가져갔네? 아니네? 야 헷갈린다 나 저거. 어?
혹시 여기에 그 친구 있음? 아트리온에 있다고? 아트리온이면 뭐 많이 가까이 온 듯? 이쯤. 헬세고스는 뭐 알아서 하시고. 어딜 먹은 거야? 아타코냐? 여길 먹었네? 디칸티아. 디칸티아. 바로 꼬라 박아주고. 바로 저격 갑니다, 저거. 아. 거기 들어갔으면 어쩔 수 없네. 아트리온 성을 먹을 수밖에 없구먼. 이건 어쩔 수 없다. 힘쩔 수 없다. 여기 저 현상 수배범이 지금 여기 들어가 앉아 있기 때문에 포위할 수밖에 없다. 기마 유닛 돌진 피해에 대한 방어가 50% 증가. 돌진 피해 방어력이 30% 증가? 보병 부대. 아, 카우치 드렌트가 방패해 준 피해 증가. 플레이어가 지휘하는 대형 내 기병 부대의 포람 속도 피해 추가 효과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이거는 모드 땜시 기병 돌격 데미지가 강해진다고? 아니야, 이거 위에 거는 위에 거가 아니라 아래 거가 그거지. 위에 거는 이거는 보병들 버프 들어가는 거고, 아래 거가 기병 버프 들어가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랜스 차징이 방패 딜 세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속도 피해 대장으로 내가 포람 속도 피해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거든. 이미 쎄. 이거는 카우치드 랜스가 방패에다가 피해 많이 줘봤자 뭐해. 그러니까 방패 좀 잘 부신다 뭐 그런 얘기밖에 더 돼. 그래서 차라리 내 보병들이 좀 잘 버티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기마 유닛 돌진 피해니까 내 어깨빵 치고 가는 거 있잖아. 나 내려서 싸우고 있는데 말들이 막 나 치고 가잖아. 그거 방어력 증가하니까 더 좋은. 이거 이게 내가 생존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지? 이건 내 생존율이 올라간다. 위에 거 뭐 내가 렌차 해가지고 뭐 방패에다가 꼬라박을 일이 뭐가 있어? 렌차 못하니까 위에가 맞다고? 렌차를 못해서가 아니라 방패에다가 피해줘서 뭐해. 방패에다가 피해를 3배 줘서 뭐해. 그러니까 뭐 한 방에 방패가 깨진다면 보장도 없는 거잖아. 이거는 렌차 뭐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퍽 기능상의 문제로 위에가 맞습니다. 어험. 저기에 저거 찍어가지고 방패가 한방컷 난다 치면은 저거 찍지. 방패가 부서져버리면 렌차딜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그래? 렌차 미션만 걸면 맨날 실패한다고? 렌차 미션 할 수 있는데 식량이 없네. 그거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안 돼. 쟤네들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야 돼. 식량은 없어. 너무 복잡해. 내가 렌차를 제대로 하기에는 전투가. 그리고 내가 너무 딜이 너무 많이 들어와. 렌차 하다가 이것저것 투척물 맞고 화살 맞고 나한테 어그로 너무 심하게 끌리고 애들이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 렌차하고 한답시고 달려들면은 뭐 자살행위지.
아이 아트리오 아트리온성 맞나? 아무튼 보통 렌차로 30킬 정도 한다고요? 누가? 렌차로 30킬 그건 난이도가 쉬움일 때 아니요? 아니 현실 난이도에서 어떻게 그렇게 버텨? 팔자 30킬은 뭐 할만하지. 렌차로 탈자 30킬은 나도 하겠다고. 리얼리티도 정규군 30킬 한다고? 아니 어느 분이야? 너무 고인 거 아닙니까 그거? 밥만 먹고 렌차만 한 거 아닙니까 그거? 나도 밥만 먹고 마블 하면은 렌차 할 수 있음. 한 10번 시도하면 한 번 정도는 30마리 잡겠지. 빨리 따 이거 빨리. 상인 통제로 돈을 버는 방법? 상인 통제가 뭐야? 상인을 통제? 미쳤쥬? 이거 돌격. 아, 배장판 뜨기 전에. 야, 나와. 들어가야 돼. 여기 돌 떨어진다. 야, 이씨. 와, 나한테만 방패 제대로 들이미는 거 봐. 와, 씨. 뒤에서 때리든 옆에서 치든 뭐 상관없이 무조건 나한테만 방패 들이대고 있는 거야. 내 공격만 막으면 된다, 이건가? 다음 11티어 되면 하렘국 가야죠. 여성 종종으로만 딱 병력 깔끔하게
챙겨가지고 뭐 초반에야 못하겠지만 거기다가 뭐 그 거기다가 또 뭐 또 쓸만한 모드가 있으면 좀 슬쩍 둘러보고 한번 또 못 본다고? 그럼 여성병정 못 쓰게 만들라고요? 안 돼, 나 여성병정 써야 돼. 여성병정 궁병들 그 뽕맛을 난 잊을 수가 없다고. 아이템 버리면 경험치 또 쭉쭉 차 오르니까 내가 직접 기르면 또 얼마나 개꿀맛인데. 어디서 이렇게 싸워? 어디 병력이 뭐가 있어? 산티아 잡아버렸쥬. 돌진마 챙기고 나머지 버리고 싹 올려주고 자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거절 누르면 투표인데 투표 돌리자고. 여기 투표 돌려? 투표 돌려도 이거 와 개발 다 돼있음. 번영도 1700? 아씨 이거 투표 돌리는 거 아니지 않나? 야 이거 투표 돌려도 맞아? 개발 다 돼있고 번영동이 1700인데? 아씨 이거 괜히 준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이 친구 먹을 칩시다잉. 일단은 현상금이 걸린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자 이러면 그럼 네, 다 죽었어요. 오스티코스 클랜. 클랜 하나 사라졌죠? 그래서 이거 투표 돌긴 돌아? 투표! 누구냐? 아! 뭐냐? 어? 아니다 얘가 수치가 더 높은데? 여사냥꾼 마르군드? 역시 집 없는 애들한테 우선적으로 넘어가네. 어쩔 수 없다 그지? 이거는 퍼센트가 너무 높아. 줄 수밖에 없네요. 예시 W 못 먹어. 집 많아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 지금. 그 다음은 무조건 응해연 되겠네. 야, 어디 가냐? 에피크로테아 포위 중? 에피크로테아 버텼나봐. 아, 맞다. 아까 다른 군단. 나인크 군단이 와가지고 구원해줬지. 아이고 새끼 이거 아 이거 공성 치러 나오네 이거. 이거 내가 병력 빼면은 바로 여기 공성하러 오네. 좀 불쌍하잖아. 굳이 불을 다 먹을. 어흠. 자, 디아트마를 한번 들릴까요? 바타니아에 대해 선전 보고 미쳤나봐. 북부랑 싸우고 있는데 무슨 바타니아에다가. 전쟁 걸렸나 본데?
10년. 10년 샀으니까 마을 들려서 병력 좀 조금이라도 더 채워주고, 나도 여기서 병력 좀 빼가고. 어우, 병력 관리 잘 돼줘 지금. 와, 와, 잘렸다. 군단 잘렸다. 나잉크 군단 안 돼. 안 된다. 다 잘렸다, 지금. 어디 갔냐? 아, 여기 들어있나 보다. 뭐? 어? 아니, 여기 들어있으면 포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포로가 저밖에 없어? 무조건 여기서 잘린 게 맞거든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 여기 다 들어갔는데 포로가 왜 없죠? 얘네들 몇백 마리 포로, 포로 몇백 마리 다 어쨌음? 아, 도시에다 안 넣었나? 갖고 있나봐? 이럴 순 없지. 그럼 나 이거 공성취지 구해줌. 내가 전투를 도와주진 못했는데 시간상 좀 늦어가지고 전투는 못 도와줬는데, 저거 내가 포로로 잡힌 건 구해줄게 내가. 못 들어오죠? 싸우려면 둘이 합쳐서 들어와야 돼. 따로따로는 못 들어와. 너 안 들어오면 나는 공성 들어갈 거야. 아, 근데 병력 너무 많다. 그냥 투석기. 현실 라잉크는 이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요? 아니, 내가 안 도와주고 싶어서 안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안 됐잖아, 열심히 달려갔는데. 근데 안 된 거잖아, 지금. 자, 요거 쪽수가 쟤네들이 많아가지고 잘못 싸우면 개 처발릴 각이고. 맵이 조금 애매하네. 투석기 저기 사거리 닿을 것 같은데. 아, 딱 뜨면 성벽을 가려서 또 안 맞을지도. 빨리 달려, 얼른 달려. 여기 투석기 너무 많아. 빨리 여기를 품자. 공성추 빠개지는 건 아니겠지? 안돼, 안돼, 공성추 안돼. 제발 살아다오. 오오오, 저 공성추만 살아서 가면 돼. 어쨌든, 어? 머리가 좋은데? 여기를 공성탑을 부수네? 내가 여기서 어그로 이끌어가지고 이득 좀 취하려 그랬더니 그걸 부숴버렸네. 병력 이제 다 빠지는 거 봐. 여기 이제 막을 일 없다고.